만약 쓰나미 파도에서 서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머리. 여기는 포르투갈 나자레 북쪽 해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나자레의 괴물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영상입니다. 이 파도의 높이가 물의 14.4m에 달합니다. 24m면 아파트 6층에서 7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죠? 서퍼들이 쓰나미 높이만한 파도를 타는 걸 보니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서핑보드를 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정답인 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나미에서 서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핑을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응, 그럴 줄 알았다. 까불지마. 일단 서핑하는 게 왜 불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쓰나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죠. 쓰나미는 지진 해일입니다. 움직이는 지진으로 인해 바닷속 밑에 있는 지각이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힘으로 바다가 위로 올려지면서 높은 물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위로 올려진 물기둥은 중력으로 인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진 어마어마한 물기둥은 주위의 물을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엄청난 파동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한 힘으로 발생한 쓰나미의 최대 속도는 시속 800km라고 합니다. 시속 800km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33분이면 가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쓰나미에서 서핑해야 합니다. 서핑이란 게 파도의 경사진면을 오르고 내리면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타는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빠른 쓰나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처음 보았던 나자레 북쪽 해변의 파도도 시속 500km 정도 되는데 나자레 파도도 상당히 빨라서 실력 있는 서퍼들만 견딜 수 있습니다. 거기다 워낙 빨라 서핑보드 위에 엎드려서 패딩으로도 파도를 잡아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줄이 달린 제트스키의 도움을 받아서 파도를 탑니다. 뭐야? 그러면 쓰나미 타려면 제트스키 도움 받아야 한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어찌어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트스키로 도움을 주던 분은 쓰나미로 휩쓸려야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쓰나미에서 서핑을 한다 해도 쓰나미와 일반적인 파도와는 다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바람에 의해 생겨납니다. 파도가 치게 되면 보시는 영상처럼 부셔집니다. 이 부셔지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쓰나미를 막는 방해물이 있거나 지구 한 바퀴 정도를 돌지 않은 이상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서지는 파도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부서지는데 쓰나미는 계속 직진합니다. 이런 파도에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며 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쓰나미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서핑을 하는 순간 쓰나미와 함께 육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속도 무려 시속 800km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육지에 다가오면 속도가 줄어들긴 하나 서핑하는 위파도 부분은 공기의 마찰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빠릅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로 땅에 내던져지든 건물에 부딪히든 나무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속도로 내던져지면 몸이 산산조각 나겠죠. 운이 좋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고 같이 쓰나미와 육지로 밀려간다 해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쓰나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바닷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건물, 자동차, 나무, 쓰레기, 사람 등 쓰나미에 부서진 잔해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 또 한 번 육지를 박살냅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라 지진은 한 번 딱 세게 오고 끝이 아닙니다. 지진은 여러 번 반복되죠. 그 말은 쓰나미도 하나의 빅웨이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큰 파도가 육지를 향해 계속 밀려옵니다. 최대 1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강력한 파도가 여러 번 해안을 강타하면서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서핑으로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쓰나미에서 확실히 살아남는 방법은 헬리콥터 타세요. 와, 킹밖에 안 해.